네, 발자입니다. 네, 캐피죠. 아프리카 TV 쪽에서 만든 코인 관련 뭐 앱테크 어플인데요. 지난번에 비트코인 업다운으로 네, US 테더를 받았는데 10달러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이 네, 어떻게 출금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직접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 이벤트였죠. 비트코인 30초 업다운이었고, 뭐 지갑을 눌러서 네, 플러스 지갑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챌린지 리워드 공지 누르면 지난번에 그게 에어드랍 됐다는 내용이고. 이 이벤트 들어가가지고 리워드 수령하기를 누르면은 지난번에 받았던 뭐 10달러든 100달러든 네 그게 플러스 지갑으로 들어올 테고 네, 하단에 지갑을 눌러서 네, 플러스 지갑을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US 테더가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 10달러에 당첨이 돼가지고 10달러가 들어왔고 출금하기를 눌러서 네, 출금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매틱 수수료가 들어가죠. 네 US 테더가 매틱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테더고요. 테더 매틱을 일단 네, 0.0128이 필요해가지고 0.1 정도를 네, 보냈습니다. 이거는 전에, 이거를 거래소에 사서 보내도 되는데, 거래소에 사려면 최소 송금액이 5,000원인가 1만 원 정도, 거래소마다 조금 틀려가지고, 있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없는 분들은 거래소에 사서 네, 보내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메타마스크에 일부 있어가지고, 0.3개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네, 0.1개 조금 넘는 수, 0.1개 정도를 네, 보냈죠. 보내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백 몇십 원 정도 되고요. 보냈더니 잠시 후에 네, 폴리곤 지갑으로 네, 들어왔고요. 이 지갑 주소는 이 플러스 지갑 주소를 입력해서 받으면 되고 이제 캐피에서 네, 다른 거래소로 보내야 되죠. 그 US 테더가 네, 국내 거래소에 네, 상장 입출금을 지원하는데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USDC는 있는데 그래서 MEXC 맥시 거래소가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왔고 매트릭 입금할 때는 네, 플러스 지갑을 누르면 여기에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메타마스크나 매트릭 있는데 붙여넣기 해서 네, 가져오면 되는 거고 MEXC 거래소 USDT 매트릭 기반이죠. 네, 매트릭 기반의 네트워크를 매트릭 기반의 네, US 테더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 수수료는 0.0078이죠.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네. 1매틱이 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1200원 정도 하니까 0.001이니까는 뭐 12원, 13원 정도 하는 건가요? 맞죠? 네. 네, 이건 MEXC 어플이고요. 보니까는 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연되는데 한 2, 3분 후에 여기 뜨더라고요. 네, 진행 중이라고. 네, 10달러 뜨죠. USDT 매틱 기반. 네. 입금 기록 쪽에서 네, 확인하면 되고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네, 국내 거래소 가져올 땐저 같은 경우에 클레이튼이죠. 네, 클레이튼으로 바꿔가지고 국내 그 클립 지갑으로 보냅니다. 네, USDT를 MEXC 거래소에서 클레이튼 매도를 해서 클레이튼으로 사서 이거를 클립 지갑으로 보내죠. 클립 지갑으로 보내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클레이튼은 클립 지급으로 보내는 이유가 MEXC 거래소가 국내 트래블룰에 걸려가지고 국내를 못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우회 경로를 쓰는 거고. 네, 10달러 벌기 정말 어렵네요. 100달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주에 이 캐피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캐피 에어드랍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아직이 출금은 안 되고요. 추후에 수합이나 네, 출금 기능을 지원을 해주겠죠. 혹시나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